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세가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는 통상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앞쪽에 3호선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동대구 로입니다. 이 뒤편에는 트럼프 월드 아파트가 있고요. 이 트럼프 월드 서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길목으로 내려가면 드랑길, 먹거리촌 이어지고 두산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가는 길목인데 이쪽으로는 상권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는 프로지오라든지 호반이라든지 신축 아파트가 또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일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공실 없어요. 상가에 공실은 없이 만실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가서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대지는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196평 나오고요. 건물은 약 400평 가까이 나오는 건물이고요. 주차도 총 16대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두동입니다. 두동. 구성은 똑같습니다. 1, 2, 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는 모두 만실이고요. 그리고 주택, 오른쪽의 주택은 임차인이 이사 나가셨어요. 그래서 내부 주인세대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이 건물 월세가 1,700만 원 나옵니다. 인근의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이 수익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근에 비교할 만한 건물도 가까이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비교를 시켜드리면 3,000만 원 초반, 오늘 이 건물은 2,800만 원, 약 평당 가격만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두 동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에 따라 각각 한 채씩도 매수가 가능한 점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오늘 영상에는 제가 건물 두 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너가서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로 건너왔습니다. 주차는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총 16대 주차 가능합니다. 명칭으로 제가 좌측을 A동이라고 말할게요. A동 1층에는 네일샵, 뷰티샵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바, 3층에는 사무실, 4층에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칭을 B동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1층에는 헤어살롱, 미용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휴무네요. 2층에도 바, 그리고 3층에는 PT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이제 공실인데 여기 혹시나 한번 보여봐 드리고요. 건물을 마주하고 있는 쪽에 바로 저기가 두산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하고 있는 쪽에 옆에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이 70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영상은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띄워 놓을 테니 비교를 해 보시면 오늘 이 건물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내부 들어가 볼게요. 건물은 뭐 좌측 우측 건물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반계단 정도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주인세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티센크루프 9인승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네요. 자, 4층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뭐 여기를 뭐 복도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바로 내리면 주인세대가 이어지는데 주인세대는 방이 4칸이에요.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현관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신발장이 안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열자마자 바로 주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건축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상당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으로는 거실과 안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 북쪽으로는 작은 방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주방 공간은 냉장고는 두 개 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에는 이렇게 테이블 놓고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 집이 직사각형 느낌이에요. 거실이 영상에서는 좀 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실제로 와서 보시면 충분히 거실 사이즈도 잘 나온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바닥과 투어에 통일감을 줘서 이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건물 남쪽으로 창이 커다랗게 있어서 아주 시원한 뷰를 자랑을 하고 있네요.
앞산도 이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게 기운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수성 호텔이 보이는데 밤에 야경도 참 예쁜 집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보일러실 그리고 안방 발코니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안방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로 널찍하게 되어 있고 서쪽으로도 창을 하나 뽑아 두셨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어시면은 안방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 여기 세면대 선반도 어찌나 큰 걸 해두셨는지 안방 욕실 사이즈가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요.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샤워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뭐 임차인이 한번 거주하고 가서 그런지 청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느껴지는 점은 없지만 집이 청소만 해두면 또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 날 것 같아요. 아직 영상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보면 구석구석 청소가 안 된 그런 점들은 눈에 보이네요. 여기 보면 쿡탑 레인지, 여기는 가스 레인지로 사용 가능하고 여기 뭐 인덕션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으셨고요. 싱크대도 이쪽에도 사각 싱크볼로 양쪽으로 싱크대를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주방 공간을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뭐 냉장고를 더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장을 이렇게 장은 엄청 많이 짜두셨네. 이쪽에도 장을 짜두셨고요. 뭐 그릇 등 냄비 등 이렇게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장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쪽으로도 전부 다 장을 채워 두셨어요. 시스템 장을 짜 넣어 두셨는데 뭐 이것저것 보관할 거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김치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하나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냉장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뭐다 두죠? 뭐 밥솥 하기에는 좀 멀리 있을 것 같고 뭐 전자레인지 등 아무튼 뭐 뭐든 이쪽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밥솥 용기 놓기 좋도록 되어 있고요. 야, 선반 안에 이런 장 같은 이런 장 안에 선반들이 참 잘 되어 있네요. 역시 한샘답습니다. 야, 여기도 2단 서랍으로 되어 있고 참 좋은 집은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는 이쪽 선반도 여기는 칸칸이 선반이 다 되어 있네요. 그릇 많으신 분들에게는 보관하기 짱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 벽에는 장이 다 짜여져 있고요. 이제부터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 여기 에어컨 전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은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쪽이라서 창이 조금 답답한 점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공용 화장실. 화장실이 이 집은 엄청 크네요. 옛날에 주택 살 때 화장실 컸지 않습니까? 야, 그만큼 큰 화장실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당 대실을 거의 100평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주인 세대가 단독으로 쓰이니까 주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방도 전부 다 큼지막하게 잘 구조를 빼놨고요. 이쪽은 창도 북쪽과 서쪽으로 창을 빼두셨고요. 이 창은 건물 전면을 하고 있는 창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 바로 보이죠. 이 앞에 건물이 70억짜리 건물, 그 옆에 건물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작은 방, 이쪽까지 해서 방은 총 4칸, 안방과 작은 방 3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화단도 뭘 심으시라고 화단도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 모래는 채워 놓지 않고 이렇게 화단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방수도 말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 건물도 똑같이 지었어요. 옆 건물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지었죠. 이렇게 옥상도 같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프로지오랑 호반 서밋, 저거 두 개 앞에서 약 800세대 정도 돼요.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면 이 동네는 안 그래도 복작복작 거리는데 더 복작복작 거릴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주위 한번 둘러보시죠.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 두 개의 건물을 묶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동씩 매수를 하고 싶다. 한동당 28억이거든요. 그 내용에서 수익도 반틈, 매매 금액도 반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오면 이 상권이 바로 드랑길까지 이어집니다. 상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주 나와요. 이쪽에 먹거리도 많고, 그리고 뭐 카페,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게 있어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이 건물도 똑같은 평수입니다. 근데 현재 이 건물은 70억에 나와 있고, 이거는 신축 건물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도보로 걸어서 1분? 드랑길 먹거리촌이 바로 있는 동네입니다. 이 내역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연락 주시면 제가 내역서도 한 채 한 채 나눠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두 채도 같이 묶어서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보내봐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역 보시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